이승우 선수의 행선지 뭐 해외가 될지 MLS 얘기도 있었고 K리그로 다 돌아온다. 리턴은 아니죠. K리그에서 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한국으로 돌아온다. K리그에서 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소식이 좀 어느 정도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졌고 이제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지금 구단 공식 발표만 없다 뿐이지 네. 사실상 이적이 확정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입중계가 있어서 일찍 잤어요. 그래서 일찍 자가지고 이 소식을 모르고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우 수원 FC. 이승우 수원 FC. 사실 좀 링크가 있었던 팀이 전북. 그리고 이제 수원 FC가 아니라 수원 삼성. 그런데 수원 FC라고 해가지고 이게 맞는 소식인가 하면서 좀 찾았었거든요. 네. 예. 이 수원 FC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원 하면은 수원하면 그냥 수원 삼성. 아무래도 네. 예. 그리고 수원 FC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승격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생소하실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이 수원 FC라는 팀은 네. 수원 삼성이라는 다른 팀입니다. 다른 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원래 수원 FC는 수원 종합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써요. 근데 그렇죠? 지금 공사 때문에 잠깐 동안만 빅보드를 이제 임시적으로 네.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구단이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네. 마침내 K리그 입성하게 됐고 지금 뉴스 기사를 조금 종합해 보면 이적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테스트도 끝났대요. 메디컬까지. 네. 오. 그래서 일단 지난달 23일 날 신트 트라이던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 행선지를 물색을 했죠. 네.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중동, 뭐 일본 이쪽이랑 접촉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본인의 최우선적으로 삼는 그 목표가 국가대표팀 복귀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국내로 이제 리턴을 예. 네. 좀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러시아 월드컵 때 등번호 10번이 이승우 선수였어요. 그렇죠? 네. 저 집에 이승우 선수 10번 등 있거든요. 진짜? 예. 그 주원형도 있어. 아, 러시아 월드컵으로. 그래서 이승우 그 선수가 민무늬 민자 유니폼. 예, 맞아요. 민자 유니폼. 예. 네. 예. 그래서 수원 FC 구단 관계자의 말에 빌리면 네. 이제 어제 기사로 내일 공식 발표 있을 것이니까 오늘이죠. 오늘이죠. 예. 오늘 공식 발표 있을 거라고 예. 하고요. 수원 FC 입장에서는 성적과 흥행 둘 다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승우 선수 스타성 저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아요. 이게 정말 많아요. 네. 네, 이승우 선수가. 그리고 수원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이승우 예. 선수가. 그래서 약간 로컬보이 같은 그런 이미지도 저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빅버드에서 직관하는 거 몇 차례 좀 잡혔었죠. 그리고 예. 이승우 선수가 수원 FC랑 훈련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네요. 저도 잊었었는데 수원 FC 맞을 거예요. 그게. 예예예. 예. 훈련 기사가.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 신트 트라이더 소속으로 이승우 선수가 두 골을 넣었습니다. 네. 근데 올 시즌은 한 경기도 못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자카르타 팔레마 아시안 게임에서는 어쨌든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행선지가 저는 조금 더 이 선택지 자체는 많지 않았나 네네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수원 FC의 현재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빈이 형이 이제 K리그 1 그리고 K리그 2를 네. 올 시즌에도 이제 팔로우를 하고 중계를 하니까요. 네, 네. 이제 현장을 또 가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더 이제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냉정하게 봤을 때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수원 FC가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승격하면서 팀 선수들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원래 수원 FC 하면은 캐리그 2에 있을 때 에이스는 마사 안병준. 마사, 그렇죠, 예. 마사. 안병준도 다른 팀으로, 마사도 다른 팀으로 갔고 지난 시즌 K리그 2 MVP죠. 맞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도 MVP를 받았던 안병준 선수가 둘 다 이제 올 시즌이 되면서 각각 수원 FC를 떠나요. 다른 팀으로 가서. 그래서 수원 FC를 저로 올 시즌 전에 좀 걱정했어. 아, 마사랑 안병준을 보내고 베테랑급 뭐 박주호 선수도 있었고 박지수 선수도 잠시 있었고 이렇게 네. 이렇긴 했지만 아 이거 쉽지 않겠다. 김동현 감독님이 정말 좋은 감독님이지만 마사와 안병준을 보내고 캐리그 1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파이널 A에 있었죠. 그렇죠. 스플릿라운드가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갈렸는데 두 팀 다 예. 수원을 연고하는 두 팀 다 파이널 A로 왔습니다. 파이널 A로 왔는데도 물론 이제 리그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한 경기 남았어요. 근데 지금 순위 자체는 수원 FC가 한 계단 더 높은 예. 상황이고. 아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요일에 캐소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주원영, 감스트, 종윤영 이렇게 셋이 입중계예요. 아프리카 TV에서 K리그 관심 있으시고 앞으로 뭐 이승우 선수가 K리그 1에서 뛴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일요일에 아프리카 TV 접속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오 좋은데? 네네네네.
왜냐면은 이 이승우 선수 영상 때문에 K리그 좀 봐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은 실패를 했어요. 네. 근데 5위로 지금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고 김도균 감독의 지도하에 굉장히 탄탄한 팀으로 수원 FC가 올 시즌 좀 거듭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특히 다른 팀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빛을 내지 못했었던 혹은 나이가 있어서 이제는 주전에서 밀린 선수들. 그러니까 김도균 감독의 손을 거쳐서 기량을 끌어올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전북에서는 벨트비크, 수프에서는 라스라고 불렸었던 예. 지금 이제 라스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라스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무릴로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무릴로 전북에서 발로였거든요. 그런데 예. 수원 FC 이적 이후에 전북 때보다는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고 양동현 선수도 지난 시즌에 3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은 7골을 기록하면서 네. 작년보다 더 나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이제 수원 FC로 갔을 때 네. 이게 주전 경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냥 딱 단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왜냐면 일단 수원 FC의 최전방 공격진 투톱은 양동현이랑 라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경기에서는 라스가 고정픽으로 나오고 여기 이제 파트너 자리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양동현 선수는 나이가 많아요. 맞아요. 네. 36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벨트비크가 이제 뭐 한 자리 고정픽으로 바꿔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벨트비크가 아니지. 라스. 아, 나는 이제 옛날에 그 전북대 벨트비크라고 해가지고 자꾸 그 입에 현 라스 구 벨트비크 네 그러니까 라스의 파트너 자리에 이승우가 솔직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네. 아니면 사실 외국인 용병이라는 거 이 외국인 선수라는 이 포지션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기사를 찾아보고 팬분들 반응을 살펴보면 일단은 타르델리는 논외로 하고 무릴로 잡는 건 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떤 용병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승우 선수가 입단이 이미 됐다고 보아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용병 자리를 구한다면 이승우 선수가 투톱의 파트너로 혹은 반칸 밑에서 그리고 윙도 가능한 선수니까 좀 뛸 수 있는 포지션 자체는 있긴 해요. 그렇죠. 예,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네. 아예 이 라스의 파트너로 나오던지. 근데 수원 FC가 지금 3백을 쓰잖아요. 올 시즌에. 3백 주로 쓰고 이제 4백도 네. 쓸 때도 있고 최근 예. 경기에서 3백을 썼다는 걸 놓고 보면 사실 윙백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윙백은 안 네.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이 선의 무릴로 자리에도 맞아요. 저는 이승우 선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밑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마련이 돼 있다. 네. 이거는 이승우 선수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승우 선수가 한창 신트에서 경기 못 나오고 그럴 때 이승우 이제 캐리고 와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많았죠. 네. 그래서 이승우 선수 수원 FC 얘기 나왔을 때 이거 수원 FC 가봤자 주전 경쟁 안 되는데 왜 가냐고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보진 않아요. 많은 K리그 팬분들의 반응이 그거였어요. 이승우 사실 놀리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K리그 와서 보고 싶다. 이승우 왜냐면은 아시안 게임에서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아직도 어린 나이기 때문에 K리그 해외에서 안 되면 K리그 와서 좀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응원하는 팀 말고 다른 팀 가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돼서는 사실 증명을 못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냉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우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팀보다는 선수 개인에게 포커스가 너무 맞춰질 거라고 이제 예상하셨던 분들도 있고. 아 그럼요. 예. 근데 저는 이승우 선수가 커뮤니티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 자체만으로 수원 FC는 효과 제대로 보고 있다. 아까 말했잖아요. 성적 그리고 흥행은 이미 잡고 있는 거야. 이미. 예. 저는 이승우가 이제 내년 시즌이 되겠죠. 올 시즌이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 시즌이 됐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고 만약에 자 여기 잘한다. 월드컵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수원 FC 입장에서도 엄청 땡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얘기 들어보니까 이 연봉은 절대 적은 편은 아닙니다만. 거의 그 수원 FC 최고 수준이라고 예.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애매한 용병 데려오느니 애매한 외국인 선수 데려오느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애매한이라는 표현은 검증이 되지 않은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잖아요. 이승우 선수도.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는 외국인 선수 데려오느니 저는 이승우 데려오는 흥행을 잡을 수 있으니까 저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인 면 충분히 있어요. 내년에 K리그가 월드컵 때문에 좀 빨리 개막합니다. 2월 중순에 개막해서 네 맞아요. 더 일찍 팬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승우 선수가 한두 경기 정말 잘한다?
수원FC 보러 가시는 팬분들 정말 많으실 거고 여성 팬분들 정말 많으실 거고 맞아요. 물론 성인이 돼서 좀 경기력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 적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잘할진 모르겠습니다. 캐리그가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무대라서 저도 이제 언제야? 6월에 제주도 훈련 마지막으로 못 봐서 수원FC 이제 오고 시즌 개막하고 나면은 한번 경기 보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네. 어쨌든 이승우 선수 뭐 이왕 캐리그 온 만큼 아 그럼요. 아마 이 영상 나갈 때 오피셜 이미 떴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캐리그 온 만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